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혼조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한 끝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한 때 16,3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16,200밑으로 떨어지는 등 등락폭만 약 110포인트에 달했는데 결국 전날보다 4.76포인트 0.03% 내린 16,264.23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스탠더드앤포스 500지수도 3.52포인트 0.19% 하락한 1,849.04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도 22.35포인트 0.54% 내린 4,151.23으로 장을 마쳐 두 달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가 전 분기 대비 2.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2.7%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앞서 나온 수정치 2.4%보다는 높아진 성장률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소비자 지출은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 1분기에 1.6%까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아직 경제 회복세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 밖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22일까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만 건 줄어든 31만 1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개월 만에 최저치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32만 3천 건도 하회했습니다. 한편 4주 평균 건수는 전주보다 9,500건 줄어든 31만 7,750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역시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주택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2월 미국의 미결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0.8% 하락한 93.9로 지난 2011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어서 향후 주택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미결 주택 매매 지수는 당초 발표된 0.1% 상승에서 0.2% 하락으로 수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파 탓에 미뤄졌던 주택 거래가 향후 몇 개월 동안 체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틀 동안 상승세를 나타냈던 유럽 주요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재부각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26% 내렸고 프랑스 카크 40지수도 0.14%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30지수만 0.03% 올라 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가능성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며 투자 분위기가 냉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에 최대 1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MF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140억에서 18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을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MF 실사 단장도 다른 나라와 기관이 지원을 약속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2년간 270억 달러 금융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위기를 일단 넘기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결국 방향성을 세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밀리면서 약보합세를 띄었는데요. 그 가운데 다우지수는 결국 5포인트밖에 밀리지 않았지만은 장중 변동폭 110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장중에는 상승을 여러 번 모색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밀리고 말았습니다. 많이 밀린 건 아니었지만 누가 가장 많이 밀렸느냐. 3대 지수 가운데 하나 꼽으라면 바로 나스닥을 들어야겠네요. 참 나스닥의 걱정에 대한 것이 커지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선도 이미 깨고 일부 종목에서는 거품 논란까지 나타나고 있는 나스닥이었는데 간밤에도 그나마 또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제 나스닥은 종가 기준 두 달래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가운데 가장 무게감이 있었던 것은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확정치였죠. 앞서 나왔던 수정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결과이긴 했지만 예상치는 약간 못 미치면서 연일 2.6% 성장이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반면 주택지표는 별로 좋지 않았고요. 고용지표, 특별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에서만 보더라도 일단 방향성은 제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혼조세를 빚었는데요. 웬만한 글로벌 이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장이 더 중요하겠죠. 기관이 외국인이 번갈아가면서 삼성전자를 쓸어담은 결과 우리는 이제 1980선 부근까지 지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초로 122평의 저항을 시원하게 오늘 뚫어낼 수 있을까요? 3월 초 곧 2000이 될 것 같았지만 미끄러졌던 기억이 나는 건 왜이죠?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청초원놈의 증시 타파 신창원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예린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박정고 타신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펀드매니저 여러분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청초원놈 신창원입니다. 네, 시장이 의외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5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가기 어려울 거다 하셨었는데 어제 또 한 번 강한 상승세를 뿜어내면서 1980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죠. 한 번은 기관이, 한 번은 외국인이 쓸어담은 결과 이제 130만 원대 회복이 아니라 133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향후 시장도 이 삼성전자 움직임에 많이 좌우될까요? 전략 들어보고 싶고요. 기관도 역시 코덱스 레버리지의 왕성한 식욕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 이제 그 네이버가 탈락했죠. 네이버가 탈락하면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삼성전자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나 삼성전자 이게 이제 사는지 안 사는지 장중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누차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비차익 순매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뭐, 기관이 그 선물을 고점에 매도하면서 이제 개인들을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개인들 콜옵션 매도를 어제도 깡통을 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인들이 일단 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그 전 포지션을 콜 포지션으로 돌려놨습니다. 물론 뭐 그 콜 포지션 돌려놓고 기관들은 이제 해지로 걸어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이 이길지 기관이 이길지 이미 개인들은 이미 이제 패전을 했고요. 이제 세게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오늘 뭐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 일단 삼성전자를 전 매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를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삼성전자를 뭐 제일 비싸게 사신 분이 130만 원 이하일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시원하게 한번 파는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수익이 납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130만 이하 계속 집중적으로 추천을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오늘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파는 날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예상외로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탄력 있게 움직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볼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제 뭐 점진적으로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콜 방향이라고 했었는데요. 글쎄요. 굉장히 콜인 것 같아요. 콜인데 저는 오늘 전고점에서 전부 현금화에 주력 한번 하자. 어제부터도 제가 이제 복지부동에서 현금화 복지부동이랬는데 오늘 또 이제 현금화 복지부동. 현금화를 최대한 하는 그런 날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그 대신 이제 코스닥은 제가 뭐 이제 추가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1평에서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530, 후면적으로 510까지 코스닥은 분명히 밀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종가가 약할 것 같아요. 네, 종가가 제가 분명히 약할 것 같은데 코스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만지지 않는 종목들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고점 매도 후에 한번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한번 팔아보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들을 보면요, 바닥에서 터나는 종목들이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스코가 이제 1등이었죠. 포스코가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뭐 시원하게 한번 먹여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제일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최근에 보면요, 전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서서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 특히 이제 과거의 악재를 담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KT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KT 같은 것들도 이런 종목들 악재 그러니까 영원히만 그 국민과 더불어 망하지 않았지만 악재 때문에 빠진 연속적으로 빠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모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LG전자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한 삼성전자도 이제 좋고 이런 그 낙폭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대 양봉에 굳이 살 필요 없이 저점에서 사는 이런 우량주를 사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간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카드라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고점에서는 현금화를 한번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지지 매물대가 굉장히 약하다. 지지 매물대가 약하다는 것은 1일 1비가 굉장히 교차가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거의 다 끝나는 3월입니다만은 4월 중순에는 굉장히 희비가 하루하루가 주가 자체가 폭등폭락하는 그런 장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선물 보면요. 선물이 평균 가격이 급속히 올라와가지고 지금 256.50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260까지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터치할 건데. 근데 이제 260의 저항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늦게 이렇게 뭐냐면 과거는 종합주가 지수가 1950포인트가 26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950이 넘었는데 260이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선물의 무게가 무거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그거는 뭐를 말하면 그만큼 선물이 배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과거는 이제 2000포인트가 2270이었거든요. 27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P 다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선물이 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 먹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안 해야 되느냐? 선물이 무거워진다는 것은 주가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간 아기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어머니 몸이 무거워지듯이 여러분 선물의 비중은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뭐 지속적으로 저는 뭐 흔들림 없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정성님 주식은 팔으라 해놓고 흔들림 없이 가보자 이 말은 뭐냐면 선물은 한번 팔고 고점에 한번 팔고 재매수를 못합니다. 재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꿋꿋하게 한번 갖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한번 가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의 기관의 포인트를 한번 봐줘라 이렇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제가 볼 때 요즘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많이 사면 외국인이 많이 사면 기관이 레버리지 사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뭐 삼성전자 사면 외국인이 네이버 사면서 양차로 계속 이제 속된 말로 서로 해먹습니다. 해먹는데 거기에 우리 개인들은 뭐 이미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장중에 코덱스 레버리지나 삼성전자 사는 거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차익 순매수 요 부분만 보면은 네,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 지금 지수가 조금 오버슈팅입니다. 주 피봇이 그 이탈하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주피봇이 이탈을 했어요. 주피봇이 이탈해가지고 주가 한 주의 움직임이 완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추세의 완전한 강력한 상승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단기 고점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추세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상승 트렌스로 이미 돌아섰다 이렇게 봅니다. 상승 트렌스로 돌아섰는데 그 상승 트렌스에 돌아섬에 한번 눌림을 예비하는 신호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월피봇 보시면 월피봇이 이번에 작으면서
신호를 올렸습니다. 신호를. 지난달도 그랬고 이달도 그런데 지난달이 월티봇의 고점을 갱신했어요. 고점을 갱신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지난달 고점을 갱신한다. 이 말은 한 달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월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이제 지진이 많이 묻어져 있는 그런 자리인데 묻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굉장히 여러분을 하루 죽였다가 하루 양복내고 하루 죽였다가 하루 양복내는 그런 부분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여튼 우량주 쪽으로 계속 마인드를 잡아야 되고 낙폭과대 종목 쪽으로 계속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LG전자 추천했는데 오늘 LG전자 가장 고점에 사신 분들이 오늘부터 풀립니다. 물론 뭐 저점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 오늘부터 이제 10%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갖고 가시라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본전자는데 계속 보유하셔야 됩니다. 참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 때마다 우리 동네 이장이시고 항시 촌스러운 우리 최명성 소장이 생각나는데요. 진짜 잘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칭찬의 인사인데 참 우리 최명성 소장이 이 과거에 있을 때 너무 우리 시청자를 위한 진실한 전문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항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소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궁극적으로는 계속 콜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콜마인드에 계속 콜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의 이제 공격적인 콜마인드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피봇이 주 피봇이나 월 피봇이 나온 다음에 이제 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2% 영업일수 이제 겨우 여러분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에서 하지 마시고 월 피봇 주 피봇 나온 다음에 액션을 채도 넣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연속 2개월 상승은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한번 속임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이렇게 봅니다. 자, 과거에는 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계속 약세 또는 밀리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또 강세를 보이느냐. 이게 또 굉장히 골치 아픈 이야기죠.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나라 이야기가 우리나라 증시가 엉덩이에 불났느냐. 근데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봤을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고 바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 증시만한 증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항시 저는 외국인들이 뭐 30일 매도하셨다 이칼 때 그때가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쌍끌이 매수 있죠. 최근에 과거의 쌍끌이 매수, 지금 쌍끌이 매수만 아니고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 때 외국인이 이때 계속 팔았습니다. 작년 10월에서 이때 팔 때 그때 외국인들이 안 팔고 있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거래가 줄었으면서 계속 빠졌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오븐의 포스코와 뭐 LG전자 제가 여러분 추천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공부를 지금 쌍끌이 말고 과거에 11월, 10월, 12, 1월에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67일 팔 때 그때 팔지 않았던 종목들 찾으셔가지고 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알고 싶으면 저에게 문자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은 현금화에 줄여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아시죠?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동전음 신장훈입니다. 네, 13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셨다면 삼성전자 오늘 팔아라라고 집중적으로 매도 사인 내셨고요.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는 코스피에 대해서도 오늘 장 현금화 쪽으로 전략을 잡아줬으면 하셨습니다. 오늘 장은 그리고 세부적으로 전강 후약을 내다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포트의 초점은 낙폭과대 우량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 들러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볼까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의 시간입니다. 멘토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단타 한번 들어가 보지 하셨던 아프리카 TV가 25,400원 오면 팔라 하셨는데 어제 장중에 26,600원까지 가더라고요. 기분 좋게 매도를 하셨을 것 같고 인트로메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 시간 추천하셨는데 하루 만에 급등했고 저는 장중에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지켜보고 있긴 했는데 아쉽게도 목표가는 찍긴 했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손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두 종목 먼저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21평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며칠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불안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상승세를 유지가 됐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오면서 종목들도 조금 힘이 좀 딸리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수익 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 지수만 약간 붕 떠 있고 개인들 종목들은 크게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좀 증거인데 아마도 제 방송을 꾸준히 좀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나름대로의 빠른 그런 순환 매장세에서의 적응하셔서 수익은 지속적으로 좀 챙기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LG화학이랑 삼성 SDI를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고 그 이후에 급등이 대형주주로 한번 나왔었고 또 바로 코스닥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급등 후 눌림이 나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하지만 초보분들보다는 중수급 이상 분들만 접근하자라고 했었던 아프리카 TV 그제부터 공략을 했었고 어제 방송에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상승이 이제 나와줄 것 같다.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로 인트로메딕 이 인트로메딕을 아프리카 TV와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프리카 TV와 인트로메딕이 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아프리카 TV가 11% 정도, 인트로메딕이 12% 정도 시장 급락 대비 하락 대비 대급등이 좀 나와줬으니까 대형주에서 바로 눌림목 매수한 종목들이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큰 수익을 좀 나와준 모습이 이번에도 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요즘에 수익이 좀 목마르실 텐데 강호에 좀 단비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아프리카 TV랑 인트로메딕이 뭐 다들 뭐 10% 정도는 수익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상당히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프리카 TV나 인트로메딕이나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눌림목에 대한 그런 접근이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야 뭐 그대로 이번 또 오늘 추천주에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 아프리카 TV 차트를 좀 보시면 아프리카 TV의 전고점이 지금 29,200원입니다. 29,200원인데 오늘 정도에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구간까지는 29,200원 이 구간까지는 좀 보지 마시고 한 27,000원 정도 되겠죠? 일단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지 지켜보면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돌파하지 못한다거나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10% 수익이 나면 사실은 50%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맞죠.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인트로메딕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단기적인 상황에서 접근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수익이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좀 모험을 하면서 들고 갈 지금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적정선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좀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트로메딕이 이제 인트로메딕이 이제 어제 추천을 드리고 강보합권 시초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어제 사실 이 종목을 매수하고서 거의 2시간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정말 매도 버튼 대기 클릭을 하면서 꼼짝을 못했는데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급등주라는 게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은 금방 한 20% 30% 수익도 나지만은 잘못하게 되면 어제 종가 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잘못하게 되면 바로 하한가 꽂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저희 이제 고객분들하고 2시간 동안 거의 말도 없이 계속 다들 집중하고 계시는 오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어찌됐건 이 종목이 대급등이 일단은 나왔는데 역시나 아프리카 TV하고 마찬가지 관점으로 전고점이 지금 2450원이죠. 245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역시나 아프리카 TV하고 이 구간까지 마찬가지로 보지 마시고 오늘 한 19,000원 정도에서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해서 이 종목은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요즘 약하죠. 약합니다. 개별주들도 힘을 못 써주는 상황에서 큰 그림을 지금 그리는 종목들도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하고 좀 한 몸이 돼서 순환매에 빠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좀 읽어내면서 지금 레파토리대로 순환매를 정확하게 지금 읽어내면서 돈의 흐름을 다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루도 빼놓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하고 한 몸이 돼야 일치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종목을 더 추천을 드리겠는데 이 아프리카 TV하고 인트로메디크하고 똑같이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급등 후에 눌림, 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인데 이지웰페어, 이지웰페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이지웰페어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종목이죠. 신규 종목으로 복지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도 15,000원의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그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다가 급락을 했죠. 3월 25일 날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6%까지 급락을 했었고 그 다음날도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을 했다가 어제 마이너스 3% 하락을 하고 양봉이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반등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모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아프리카 TV하고 인트로메딕 하고의 같은 관점인데 일단은 다른 종목이 있다면은 두 종목은 상승의 연속성상에 있는 지금 종목이고 이 EGL세어는 기술적 반등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다른 점 체크하면서 기술적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이다 하면은 반등이 나올 때 털고 나온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 매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갭상승 2% 정도 이상 출발한다면 매수 보류 정도 그리고 강보합권 정도 출발한다면 일단은 매수에 들어갔다가 손절선을 12,800원 정도 12,800원 정도 어제 저점이 19,200원 정도였죠. 그러니까 12,800원 정도 전저점을 보시고 목표가를 한 14,300원 정도 보면서 오늘도 코스닥이 주춤할 때 이럴 때를 이용해서 눌림 목매매 오늘도 유효하게 공략해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이런 종목 다시는 없으신 분들은 보유주 관점에서 쉬어가는 금요일 되시면서 내 종목이 지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떤지 코스닥이 떨어져도 내가 이 종목을 홀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 번씩 생각을 하셔서 대응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우스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인트로메딕 못 파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각각 27,000원, 19,000원 정도에서 정리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은요, 이지 웰페어였는데 역시 같은 관점에서 급등 후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골라주신 듯합니다. 기술적 반등 노리고 오늘 시초가에 매수해보자라고 하셨지만 단 전제가 있었죠? 2% 이상 갭상승 시에는 매수를 안 하는 걸로 당부의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코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